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사주풀이 말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제가 점쟁이이다 보니까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자, 설명에 앞서서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운명은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운전할 운자에다가 그리고 목숨명 이렇게 해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내 목숨을 운전해 간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명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쟁이는, 이렇게 운명은 고정되어 있다, 불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고정되어 있는 명, 그러면 이것을 저는 숙명 그래요. 숙명은 이렇게 잘 숙자를 써서 잠자고 있는 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잠자고 있는 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정 불변, 변하지 않는, 이미 잠들어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숙명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환경, 그죠? 가족관계 또는 그릇, 그릇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숙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부여받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태어났을 때 목숨을 부여해준 존재, 예, 신이라고 합시다. 신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예, 뭐라고 하고 태어나라 그랬을까요? 예, 자,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자, 다음에 한 하늘에서 주어진 거, 예,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거, 이것을 천명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천명. 하늘에서 저에게, 풍신아, 너는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놀다가 와라. 예, 즐겁게 살다가 와라. 소풍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을 부여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는데 잘 놀지 못하고 오잖아요. 왜 놀지 못하고 와요? 태어나자마자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거예요. 가문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또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겁니다. 여기서 사명, 불일 사자의 목숨명. 너는 이렇게 살아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제 좀 나이 같은 연식이 있는 세대들은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그래서 예, 가정 또는 집안, 나라,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이제 내 명을 부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을 겁니다. 이 목적이 부여되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천명, 운명, 숙명, 사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는가라고 했을 때 목적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자, 저는 전라도 광양 사람입니다. 광양에서 서울까지 가라. 라고 이제 목적 의식이 부여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차로 갈 거냐? 이것을 숙명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운명과 숙명 살짝 구분이 되나요? 예, 태어난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숙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운전해 가는 것 이것이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광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타고난 숙명을 가지고 어떻게 라는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서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죠. 그러면 뭐해요? 좌절합니다. 또는 극복합니다.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명을 만들어가요. 이것이 사주팔자 안에 있어요. 너의 그릇은 이렇다 라고.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그릇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나요? 네, 그릇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자, 저는 타고난 팔자가 관이 약하고 식상이 없습니다. 사주에서 관은 유명세, 인지도를 뜻합니다. 관이 약하다라는 것은 유명세, 인지도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도요.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상은 뭐냐? 식상은 홍보력 또는 손님 그래요. 그러면 홍보력, 손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찍었을 때 남들처럼 화려하게 막 그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막 찍어서 올립니다. 편집 전혀 안 하고 찍은 그 상태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지가 않아요. 왜? 식상이 없어서. 그럼 식상이 없으면 손님도 없나요? 네, 손님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사람은 점쟁인데 저는 대신 인성이 많아요. 인성은 뭐냐면 저작권, 작품 이런 겁니다. 저작권이나 작품 이런 것들이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관과 식상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시간 싸움을 해야 되죠. 많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려놓고 시간이 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겠죠. 식상이 없지만 그런 거잖아요. 가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미료 같은 거예요. 식당을 할 때 가게에 이제 음식을 할 때 조미료를 과하게 쓰면 맛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온 만큼 싸게 많은 손님을 받는 거 이거 식상. 관은 뭐냐면 전통이라든지 또는 인지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방송에 나온 집 이러면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이 있으면 방송에 나온 집이니까 손님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또는 식상이라고 하는 맛을 잡았어요. 조미료를 많이 치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이제 식상이 있거나 관이 있거나 그러면 손님이 아주 많이 오는 이제 조건이 갖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하고 저처럼 인성이 많으면 시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조미료를 많이 안 치는 겁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담하잖아요. 닝닝하다고 할까요? 맛이 닝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잘 안 와요. 근데 이 닝닝한 맛이 살다 보니까 어떤 때 보니까 좀 그리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 식당을 가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그대로 있으면 반가운 마음에 또 가요. 먹다 보면 그 닝닝한 맛이 이게 깊은 맛이구나 맛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인성만 저처럼 많으면 관도 약하고 식상도 약하면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되는 것들을 뿌려놔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보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때서야 인지도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빵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운에서 잠깐 이렇게
보조를 해줄 때, 저는 이제 이제부터 그 운이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타고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저는 이제 관도 약하고 식상도 없으니까 그릇을 얘기를 하자면 간장 종지라고 합시다. 아주 작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릇은 대접, 양푼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대접에 양푼에 무언가를 담을 때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간장 종지란 말이죠. 저는 그러면 간장 1g 담았어요. 1g. 1g을 담았어요. 대접에는 뭐 봅시다. 대접에는 그래요. 1리터를 담읍시다. 양푼에는 10리터를 담았다고 합시다. 좀 많죠. 사실상 이렇게 리터 개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간장을 담았을 때, 그릇이 다르면 똑같은 간장을 담았을 때 간장 종지가 훨씬 불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바꾸면 간장 종지라도요, 1g짜리 간장이라도 씨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00년 숙성. 이러면 간장 종지에 1g이 들었는데요, 400년 묵은 씨간장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쌀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똑같은 간장 종지지만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씨간장 발굴하러 가야죠. 씨간장 있는 집에 가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든 어쨌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얻어와야죠. 그렇게 되면 대접 1리터짜리가 부럽지 않을 거고 양품 10리터짜리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발상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운명을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운명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바꾸라고. 서울, 광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도로가 하나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도로를 선택하느냐는 내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꼭 빠르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도 많아요. 중간중간에 들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길이 막히거나 중간에 휴게소가 있을 때 뭘 하냐면 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나한테 주어진 차를 운전을 해 가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망각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때 뭐 하냐면 대리운전을 시켜요. 그리고 뭐 하냐면 선탑을 해요. 어려운 말인가요? 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남에게 맡겨요. 위탁하는 거죠. 선탑은 뭐예요? 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주로 선탑을 해왔어요. 남편이라는 남의 편에 의지해서 선탑을 해왔죠. 이러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사실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인데 서울로, 서울 가는 남편 따라가다가 남편이 운전대를 놓으면 같이 방황합니다. 내 삶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와요. 여자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팔자 왜 이래요? 내 팔자 왜 이럴까요? 운명은 내가 운전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점쟁이에게 나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죠.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내비게이션, 주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분들께 물어보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몰라요. 초보 운전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초보 운전. 길 모르는 길 가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길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내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요, 이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내려놓지 못해서. 무엇? 나의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내비게이션. 점쟁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팔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바르게 사는 법. 숙련자에게 물어보기. 이거는요,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요, 내 팔자 어떻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내 팔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다. 어려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공부해라, 이것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때는 공부가 어느 정도 길은 되었어요. 왜? 왜? 세상이 공부해야 출세하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을 때 뭐 해야 되냐? 공부. 이걸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 납니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할 자신이 없으면 물어보셔야 되고요. 물어보셔도 모르겠으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듣기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김연아처럼 잘할 자신이 없거나 류현진이처럼 잘할 자신이 없을 때, 조수미처럼 잘할 자신이 없을 때, 타고난 절대음감이 아닐 때, 그럴 때 공부하는 겁니다. 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나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공부가 발목 잡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은 해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세요. 아니면 잘하는 거 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세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주를 공부를 못하니까 사주 공부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뭐랄까 핵심을 잘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라도 됐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점쟁이 일이 그나마 잘난 척하기에 좋아 보여요. 왜? 넌 이렇게 살아야 해. 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쟁이들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리라고 해봐야 관약하고 식상 없어서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먹고는 살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들이 커가고 갈수록 나가는 돈이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쩌면 이 일을 관둘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라면 어떻게든 되겠죠. 난 목적지를 향해 길이 막히더라도 한 발 한 발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천명 하늘에서 부여한 목숨. 이것이 천명이죠. 천명은 뭐라 그랬어요? 잘 즐기다 와라. 일단 전 즐기고 있습니다. 뭐를? 상담을. 때론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싫은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네요.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하는 말에 위안이 된다면 행복합니다. 이래서 일단은 천명은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 일단 제가 가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 내가 내 목숨 잘 운전하고 있죠. 숙명. 내 그릇 알겠어요. 간장종지. 400년 먹은 시간장 구합니다. 여기 담으려고. 네. 비록 지금 길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체가 영원하진 않겠죠. 곧 뚫릴 거라 믿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운명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비록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해라 라고 할 때 공부 안 한 대가로 잘 나가는 제 친구처럼 쉬고 싶을 때 뭐라고 하더라? 휴직?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요. 그래서 전 아직은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주팔자라는 것은 좌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릇이 정해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게임 좋아하세요? 왜 게임을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을 즐기다 와라 라고 하늘이 명했어요 라고. 자, 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루소가 그랬던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했다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팔자를 이해하기 더 쉽고 자기 합리화가 더 쉬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자, 전생을 살면서 공덕도 쌓았을 거고 악행도 저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게임처럼 공덕 포인트하고 100점 악행 포인트하고 90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혜 기본 옵션으로 5 체력 기본 옵션으로 5 그리고 행운 이것도 기본으로 5 이렇게 줬다고 치고요. 여기서 금력 이것도 5 배우자운 이것도 5 건강 이것도 5 자식 이것도 5 뭐 이렇게 줬다고 했을 때 여기서 공덕 포인트와 악행 포인트를 나눠서 아니 빼서 공덕 포인트에서 악행 포인트를 빼고 남은 걸로 예, 총 분배 포인트 10 이렇게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일단 저는 배우자 운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나기 전에 한 뭐 2를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건강에 병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나름 예, 그래서 2를 쳤다고 치고 자녀운 모르겠습니다. 여기 2를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5점이 나갔잖아요. 그럼 지혜에 1을 줬다고 치고 체력도 나쁘지 않으니까 1을 줬다고 치고 행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1을 주고 금력에도 1을 줬다고 칩시다. 예. 이랬을 때 이제 포인트를 다 분배를 했죠. 이러고 태어났다면 지금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현생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이것을 현생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인덕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내가 전생과 현생에서 다 같이 쌓은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인덕이 좌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얼마나 선행을 지금 쌓았을까? 글쎄요, 이제 나름 이걸 선행이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2000년도부터 무료 상담을 인터넷으로 했어요. 대략 한 그래요. 너무 많다. 5만 명 정도를 무료로 봐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도 이제 공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포인트들을 분배했을 때 인덕에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런 것 헛기대일 수도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전생 얘기를 지금 제가 꺼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그릇이 이해가 되나요?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전생에 대해서도 막 고민하고 명상도 하고 보잖아요. 아, 전생에 아, 그래요. 얼핏 보기에 마누라에게 죄를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마누라에게 많이 져주고 살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나 봐요. 얼핏 보기로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였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명상을 해보니 그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죽인 죄 없는 백성들 위안하고 살아라 하고 저한테 사명이 부여되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도 해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을. 아마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다라는 것은 정말 근거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생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그릇을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삼성의 이재용 씨. 지난 생에서 공덕을 엄청 쌓았나 봐요. 그래서 금력에 몰빵을 했나 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만수루. 아, 정말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봐요. 그래서 금력에 몰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천명, 사명, 숙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운명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운전하는 목수입니다. 차로 비유를 했을 때 내가 운전수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건지를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건데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잠깐 내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선탑성에 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선탑 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갑시다. 배우자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재요. 휴게소 들리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휴게소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들렸어요. 휴게소 들려서 보니까 뭔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역시 선탑석에 타있던 배우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니까 자꾸 짜증만 낸다고요. 배우자가.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죠. 길이 막혔다라는 거에서. 그럼 이제 현명한 배우자라면 내가 배우자 운에 몰빵을 했다면 잠깐 쉬어 내가 운전할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배우자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전생에 쌓은 포인트를 얻다가 쏟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아, 다음 생에는 저는 금력, 배우자복, 그리고 얼굴에다가 몰빵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장동건급으로, 뭐 정우성급으로 몰빵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좀 더 삶이 좋아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탑석에 누가 탔느냐. 태우는 거, 배우자를 옆에 태우는 거, 내 의지거든요. 누가 좋은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난 배우자 복이 적으면 자 색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간장 종지에 어떤 간장을 담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 급수를 다르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길이 막힌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빠를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그래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에 불교의 사성제만큼 예,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성제가 뭐냐면 고, 집, 멸, 도 하는 겁니다. 고는 고통을 말해요. 집은 모으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 집, 멸도에서 고는 고통인데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유발되냐? 집에서 유발됩니다. 내가 모으고 쌓았던 거. 뭘 모았어요? 가치관, 체면,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고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가 지금 빚이 있어요. 근데 이 빚은 금융기관의 빚이고 연체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집이. 집이 날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형제한테 얘기하면 또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융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서 혼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 당일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됐죠.
경매에 넘어가면서 집이 날아가게 됐어요. 이러면 내 가족이 갈 곳이 없어요. 그때 가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도와주면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집은 집대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멸하면 사라지게 하면 도, 깨달음, 고집멸도라는 거 뭐냐면 이것을 멸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있고요. 난봉꾼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뭐 했냐면 원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들켰죠. 자, 교수 경찰서에서 네, 집으로 뭐가 날라간대요. 자, 이게 날라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소환장이 날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족들이 알면, 아, 나 교수인데, 학교에서 알면, 아, 나 어떡하지? 그동안 나는 되게 정말 바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조교제를 하다가 들켰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환장이 날라오고 온 가족이 알게 됐어요.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처음이니까 훈방 또는 벌금 끝. 그리고 나의 교수 생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걸렸어요. 또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이제는 훈방으로 안 끝나요. 근데 마음은 그냥 또 걸렸어 됩니다. 왜? 그냥 주변에서 다 알았거든요. 이제 아, 나 원조 교제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별말 없어요. 에이, 쟤 또 그랬네. 아유, 집어라 개주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자, 다른 사람 난봉꾼 원조 교제하다 걸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합니다. 아씨, 재수가 없어서 라고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왜? 이 사람이 싸운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수와 이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운 가치관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내가 운전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물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다 없앨 수 있는가를 깨닫는 방법이 또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얘기를 하면서 전생 얘기를 하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얘기를 했어요. 좀 쓸데없는, 항상 얘기가 3000% 잘 빠지는데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엮여서 내가 운명을 운전해가는, 내 목숨을 운전해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요가 아니라 내 사주 팔자는 내가 지금껏 만들어 왔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극복해내지 못하고 회피하다 보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술주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내면 나는 술을 먹어도 그렇지 않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극복해내지 않으면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술을 먹는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주폭을 행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갔다가 아니라 내 의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폭, 이것을 내가 극복할 의지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핑계죠.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술 먹을 때마다 개가 됐다?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배우자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는 술만 먹으면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날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1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돼요. 내 인생 왜 이래요? 내가 참았잖아요.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할 때 이혼을 했어야죠. 집을 나왔어야죠. 근데 왜 못 나왔어요? 애들 때문에? 아니요. 애를 내가 망친 겁니다. 애를 데리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죠. 애가 부담이 된다면 애를 놔두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애를 끌어왔어야죠. 그게 애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애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아니요. 내가 참고 견디는 바람에 애도 나빠졌어요. 애도 망가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혼을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운명이 망가진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죠. 스스로가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죠. 독하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요. 조선 가정이에요. 할머니의 생활 보조 지원금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남자아이였어요.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쌀을 훔쳐서 쌀을 씻어서 먹으려고 봤더니 전기가 끊어져서 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생쌀을 씹어 먹으면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지금처럼 살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게 될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2시부터 꼭 2, 3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의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독하게. 그래서 의사가 됐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 이완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상황이 이래서 못했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궁창 속으로 내가 운전을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 팔자 왜 이래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줄 말이 뭐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운명, 스스로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늦었지만 서울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이라고 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목적지는 누구나 같아요. 죽음. 네,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목적지는 같아요. 다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하늘에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살다 왔냐, 재미있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동일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살고 싶었던 방향, 으로 못 가서 문제지. 언제나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늘은 삶과 죽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부여한 사, 명, 그리고 전생의 공덕 포인트에 따라서 부여된 숙명. 살면서 얻어지는
인덕. 이것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죠. 어떻게요? 사주를 보면 그래요. 잘 웃는 사람, 찡그린 사람, 눈썰미가 있는 사람, 부지런 사람, 이렇게들 있거든요. 자, 이것들을 눈썰미는 모르겠어요. 부지런한 것도 천상이라고 칩시다. 잘 웃는 사람과 찡그린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 인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웃으세요. 사주를 보면 잘 웃는 사주가 있어요. 이 사람들 물론 사기도 잘 당하지만 잘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나중에 도움받는 경우가 많죠. 찡그린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찡그리니 돕기가 그러네요. 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 숙명이라고 하는 거. 자, 숙명은 타고났다고 치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덕은 스스로 웃고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살아있으면서 받을 수 있고 죽어서도 받죠.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맙시다. 웃고 살아가요. 내려놓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은 알리는 겁니다. 앞길이 막혔다면, 그래서 내 운명을 운전해 가지 못하겠다면 자랑하세요. 그래야 돕는 사람도 생깁니다. 혼자만 끙끙 앓면 아무도 몰라줍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긴 해요. 나의 어려움은 흠이 되고 나의 즐거움은 시기가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내 흠을 이야기해 줘야 도움도 받아요. 도움 받고 성공하면 되잖아요. 돈이 최고더라고요. 어려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서 보니 사실이더라 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기저기 들리다 보니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간다면 기름값을 구해야죠.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비록 흠이 되더라도 잘 얘기하고 스스로가 신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도움을 알아서 줄 겁니다. 신용 있는 사람인데 돕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긴 시간 주절주절 쓸데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점쟁이가 생각하고 있는 운명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